아이들과 디지몬들은 디지몬 카이저에게 망가진 디지몬 세계의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북몬의 쉬야 장면을 봐버린 사내와 부이몬. 우리 공격하려면 손을 씻고 난 다음에 해달라고! 사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더 화가 나버린 거북몬. 부이몬이 성숙기로 지가 안 돼 성공했어! 그렇게 엑스부이몬에게 혼쭐 나게 됩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서정우는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천재형 서민우 때문에 비교 아닌 비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형아 따윈 없어져버려! 그때 형제의 앞에 나타난 디지바이스. 형의 디지바이스를 몰래 만져보는 정우. 너 지금 뭐한 거야?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 이건 내 거야. 근데 진짜 교통사고를 당하는 민우. 자신의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죄책감을 가지는 정우에게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익명의 메일이 옵니다. 여긴 어디지?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건 내 디지바이스야.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나만의 것이라고. 그렇게 디지몬 카이저의 길을 걸었던 서정우. 정말 미안하다. 너는 민우가 아닌데. 민우 죽었다. 이제 엄마한테 너뿐이라고. 제발 너마저 엄마 곁에 떠나지 말아줘. 정우마저 잃을까봐 불안한 부모님들. 자신의 발걸음이 가는 대로 도착한 디지몬 세계. 여긴 행복의 마을이야. 죽었던 디지몬이 알이 돼서 다시 태어나는 성스러운 곳이지. 해왔던 짓이 있기에 디지몬들에게 비난받는 정우. 정말 미안해. 주추모 날 용서해줘. 그때 빛나는 친절의 문장. 그건 너의... 정우야, 나 많이 찾았어? 그렇게 다시 주추몽과 재회합니다. 다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날 정우의 방에 찾아온 의문의 여성. 넌 이제 쓸모없어.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고. 어릴 적 정우에게 의문의 이메일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여성. 한편 진화가 되지 않는 부이몬. 어둠의 탑이 아직 힘을 잃지 않았다고 예상해봅니다. 복구 작업 중 번개 코멜몬의 습격을 받은 재하. 바위에 깔릴 뻔하자 아르마몬 진화! 황금 아르마몬으로 진화하는 아르마몬. 근데 조금 전에 부이몬은 왜 엑스부이몬으로 진화를 못한 거지? 재하의 위기에 어떤 디지몬이 구해줍니다. 번개콩알몬을 해치우는 의문의 디지몬. 정체는 추추몬이었습니다. 저 녀석이 재하를 구해줬다고? 알고 보니 낮에 있던 어둠의 탑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안녕! 사내가 정우를 찾아옵니다. 저기 내 친구들이랑 디지몬한테 사과해주지 않을래? 알았어. 언젠가는 모두 다 널 이해하고 용서해줄 거야. 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아이잖아. 미안해. 사과라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너희들의 친구는 될 수 없어. 어둠의 탑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심는 여성. 그러자 탑이 디지몬이 됩니다. 죽이지 않고 상대하려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정우와 스틱몬. 아우몬이 아니야. 저 녀석은 디지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진짜 정체는 어둠의 탑이야. 난 정우를 오해하고 있었어. 이제 디지몬 칼자가 아니라고. 아우몬의 정체가 어둠의 탑인 줄 모르고 정우가 그냥 디지몬을 죽이고 다녔던 거라고 생각했던 예지. 진화! 그렇게 아큐라몬으로 진화하는 호크몬. 어둠의 탑을 쓰러뜨립니다. 변명은 안 하겠어. 예전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알고 있는 건 그 여자가 어둠의 탑으로 디지몬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졌고 그 여자의 손이 닿으면 어둠의 탑이 예전의 사악한 힘을 되찾는다는 것뿐이야. 다음날 강력한 어둠의 힘이 나타났다는 한 소리. 장소는 디지몬 카이저의 옛 요새였습니다. 어둠의 힘이 전부 다 거기로 모여들고 있어. 이대로 있다간 수백 킬로미터 사방에 걸친 폭발이 일어날 거야. 저기 있던 친구의 문장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문장을 제자리에 놓으면 폭발을 막을 수 있을 거야. 그때 의문의 여성이 정우의 컴퓨터에 나타납니다. 아무나 좋으니 어둠의 탑을 세워줄 사람이 필요했다던 여성. 날 이용했단 말이야? 그때 서정우에게 SOS 연락을 치는 한 소리. 날 일부러 붙잡고 있었던 거지.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요새. 아이들 앞에 나타난 여성. 여러 개의 탑으로 완전체 왕쿠가몬을 만듭니다. 완전체한텐 안되지. 이 와중에 예전처럼 완전체 진화는 안되는 파닥몬과 가트몬, 엔젤몬까지 밀려버립니다. 급하게 도와주러 온 스틱몬. 이젠 시간이 얼마 없어. 여긴 우리한테 맡기고 빨리 피하라고. 얘들아 빨리 도망쳐. 도망치려면 너도 같이 가. 난 내가 디지몬 카이저였을 때 저 집은 죄값을 치러야 돼.
여기서 네가 죽으면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실지 생각해봤어? 널 보내놓고 나 혼자 살면 내 마음 편할 것 같냐고! 죄를 갚고 싶으면 죽지 말고 살면서 갚아! 파일 드라몬으로 합체 진화합니다. 왕국의 문을 압도하는 파일 드라몬. 문장을 놓자 안전해지는데 싶었지만 페이크였습니다. 어둠의 힘이 문장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카이저의 요새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의 힘. 리키는 데블몬을 봤을 때, 나리는 어둠의 바다에 갔을 때의 싸움을 느껴버립니다. 왕국의 문을 해치운 파일 드라몬. 파일 드라몬이 어둠의 힘을 폭파시키고 요새까지 없애버려줍니다. 합체 진화의 후유증은 유년기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음날 합체 진화를 알아본 한소리는 조그레스 진화였다는 걸 알아냅니다. 합체 진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 최종 싸움이 끝난 뒤에도 디지몬 세계에 가서 성스러운 힘을 해방시켰다고 말해주는 한소리. 성스러운 힘에는 문장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문장의 힘을 사용해버려서 완전체로 진화할 수 없는 일기 디지몬들. 8개의 힘을 합쳐서 한편 열심히 탑을 망가뜨리고 다니는 애들 덕에 열받은 의문의 여성은 아이들에게 자기를 찾아오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거대한 집으로 초대된 아이들. 집에선 바퀴몬들이 나오고 으악. 밖에선 플라이몬들이 나옵니다. 바퀴 박멸 중인 세스코들. 이번엔 반대로 정으로 구해주는 제하. 드디어 의문의 여성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합체 진화를 하려고 하지만 플롯소리에 막혀버립니다. 심지어 플롯소리로 디지몬을 조종해버리는데 한편 컴퓨터를 켜서 플롯소리를 방해하는 예지와 나리. 디지몬들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의문의 여성의 정체는 사실 디지몬이었습니다. 영우야! 합체 진화! 잘했어! 그렇게 아이들의 합동 공격에 쓰러지는 아라크네몬. 그때 아라크네몬의 지원군이 도착하는데 그렇게 디지몬들을 공격하고 아라크네몬과 도망칩니다. 다음날 다시 모습을 드러낸 아라크네몬과 미이라몬. 그때 블랙 워그레이몬을 만들어냅니다. 궁극체의 강력함. 그때 예지가 정우를 데리러 옵니다. 빨리 가자! 아라크네몬이 엄청나게 강한 디지몬을 만들었어! 파일 드라몬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 팀워크 깨지게 하고 싶지 않다는 서정우. 예지한테 한 대 맞고 날라온 정우. 그렇게 파일 드라몬이 나서봅니다. 이 정도까지 발리는 건 처음인 선택받은 아이들. 이 디지몬 세계를 완전히 파괴해서 어둠의 세계로 만드는 거야. 뭐하는 거야, 블랙 워그레이몬? 너를 태어나게 해주신 아라크네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냐? 너는 누구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 너희들도 이야기. 그게 강한 자를 찾아 떠나는 블랙 워그레이몬. 다음날 다시 디지몬 세계로 온 아이들. 어린 시절 PTSD가 와버립니다. 바다가 야, 바다가 보였어. 어둠 바다가 뭐? 어둠 어둠의 바다에 공포를 아는 두 사람. 이미 어두운 공간에 갇혀버린 세 사람. 사내와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어떡하지? 우린 아무래도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왔나 봐. 절벽 아래로 떨어져버린 나리와 예지. 정우는 여전히 PTSD 혼란 중입니다. 다행히 어떻게든 살아있는데 다른 공간이라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서로서로 싸대기 장인입니다. 아니, 너무 어린애 같아. 테리한테 의지하는 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난 속으로 그런 언니가 참 부러웠어. 난 성격상 언니처럼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못하거든. 다행히 디지몬들에 의해 구출됩니다. 나리의 눈앞에 보이는 어둠의 바다. 정말 바다잖아? 바다? 바다가 어디 있어? 어둠의 바다는 나리와 정우 눈에만 보입니다. 예지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는 바다. 아이들은 디지몬 세계를 지키는 신성한 힘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예상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브로사몬. 이번엔 지가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합니다. 정신 차려 이 바보야! 어둠의 소리가 들리면 내가 큰 소리로 악을 쳐줄게! 뺨맞기 복수당한 나리. 야 잠깐만! 그렇게 실피 드몬으로 합체 진화합니다. 브로사몬을 처치하고 어둠의 바다에서 빠져나옵니다. 나리야, 난 또 네가 어둠의 세계로 끌려가버린 줄 알고 걱정했어.
이젠 문제 없어. 나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거야. 한편 블랙 워그레이몬을 막으러 온 아라크네 몬과 미이라몬. 완전체 네 마리를 눈감. 완전체 여러 마리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허무한 느낌은 뭐냔 말이야! 내가 그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줄까? 뭐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거야. 미안하지만 난 나보다 약한 녀석이 시키는 말은 듣지 않아. 그때 블랙 워그레이몬의 눈에 띈 꽃 한 송이. 꽃을 보호합니다. 알다가도 모를 불워. 광사! 넌 훨씬 작으면서 생명이 있지. 난 너희들이 정말 부러워. 결국은 자기가 꽃을 밟아버립니다. 난 아구몬이야. 절대 완전체로 차트급 투자를 하는 워그레이몬이 되지. 블랙 워그레이몬을 찾아온 아구몬. 뭐? 그렇다면 너도 어둠의 탑에서 변한 거지? 아니, 난 디지몬 아래에서 태어났어. 응? 자랑하러 온 건가? 한편 무언가를 공격하는 어둠의 탑 버전 나이트몬. 저건 단순한 돌이 아니야. 어떤 힘이 느껴지는 게 저건 소문으로만 듣던 신성한 돌인 것 같아. 신성한 돌이 파괴되면 세상에 무서운 이변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돌을 파괴하기 위해 아라크네몬과 미이라몬이 나타납니다. 한편 마음이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고 집착하는 프로. 그런 기분은 모르겠고 친구나 하자고 제안하는 아구몬. 합체 제대를 해보지만 결국 금이 가버린 신성한 돌. 돌의 금이 가자 블랙 워그레이몬도 괴로워합니다. 한 방에 나이트몬을 죽이고 신성한 돌을 파괴해버립니다. 이것이 이거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가? 그렇게 신성한 돌을 파괴하고 다닙니다. 그때 나타나는 한 디지몬. 저 녀석은 뭐지? 뭔가 엄청나게 커다란 힘이 느꼈어. 하지만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이번엔 아이 미리 먼저 다음 신성한 돌에 와있는 아이들 불워가 다가옵니다. 그때 불워의 지원군이 도착. 뒤늦게 엔젤몬이 나서보지만 샌드백이 되었을 뿐. 우리가 같이 진화를 할 수 있다는 상황이 바뀔 텐데.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엔젤몬 소진호. 그렇게 홀리 엔젤몬으로 진화합니다. 너는 이 디지몬 세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너한테 마음이 있다고 들었다. 어둠의 탑으로 만들어진 디지몬에게 있을 리 없는 마음. 사악한 어둠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상 난 널 그냥 놔둘 수 없다. 천국의 문. 그렇게 불어를 빨아들이는 천국의 문. 하지만 결국에는 신성한 돌을 파괴시킵니다. 돌이 파괴되자 진화가 풀리는 홀리 엔젤몬. 이후에도 계속 신성한 돌을 파괴합니다. 저 녀석 말이야, 신성한 돌을 파괴할 때마다 점점 더 힘이 강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녀석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점점 더 강해지는 불어 때문에 답이 없는 상황. 정우는 이제 사내의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공부하군 담수한 우리 아들한테 공부 잘하는 법 좀 가르쳐주겠니? 천재소년 친구가 생겨 기쁘신 부모님. 순서상 다음 합체 진화는 자기와 리키가 될 것 같은데 리키가 어색해서 매튜에게 상담하러 온 재하. 매튜는 리키의 파닥몬이 죽었을 때의 과거를 얘기해줍니다. 조금은 리키를 이해하게 된 재하. 한편 원뿔몬은 여섯 번째 신성한 돌을 찾아 미리 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러강선으로 바다를 갈라버리는 브러클라스. 결국 여섯 번째 돌도 부셔지고 맙니다. 얼떨결에 신성한 돌을 찾아낸 미이라몬. 재하! 한번 해보자! 알았어! 흥흥노르마몬! 엔젤몬! 합체 진화! 토우몬! 결국 토우몬으로 합체 진화에 성공합니다. 엔젤몬과 황금아르마몬의 단점만 모은 것 같은 디자인. 완전체 색과 궁극체 하나. 이제 해볼만해졌습니다. 테러강선을 빨아들이는 토우몬. 조금씩 밀리는 블랙 워그레이몬. 처음으로 불어를 몰아넣지만 분노와 슬픔으로 각성하는 불어. 신성한 돌에 D3를 갖다 대는 아이들. 실루엣으로 봤던 거대한 디지몬이 드디어 모습을 나타냅니다. 드디어 나타나셨고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블랙 워그레이몬. 내 이름 정용몬. 난 이 세상의 공적을 소화하는 성수. 빛과 희망의 구슬을 가진 자. 이 디지몬의 정체는 동쪽을 수호하는 성수, 청룡몬이었습니다. 청룡몬은 어둠의 탑 때문에 힘이 봉인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라크네몬들의 목적은 어둠의 탑으로 신성한 힘을 봉인하고 이 세상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용당한 것 같아 열받은 불어. 블랙 워그레이몬이여, 그 의문에 관한 답은 네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변한 존재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 청룡몬문에 감동받은 불어는 떠나버립니다. 청룡몬을 비롯 사성수 디지몬들은 어둠의 사천왕들에게 지고 봉인당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얘네한테 봉인당했었으면 약하네. 아이들의 문장의 힘으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둠의 탑 때문에 진화를 하지 못해 고대 진화인 캡슐 진화를 사용했던 것.
청룡문의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캡슐 진화의 힘을 보존할 수 있는 기계가 있었고, 그래서 한 마리 디지몬으로 여러 가지 캡슐 진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성한 돌이 있던 곳에 빛의 씨를 심어야 자신의 본래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청룡문. 씨가 자라면 신성한 돌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둠의 사천왕을 물리친 후 자신을 풀어준 건 빛과 희망의 문장이었고, 파닥문과 가트몬이 고대 진화도 가능하였기에 디지바이스를 변형시켜준 거라고 합니다. 나를 봉인하고 이 세상을 붕괴시키려고 했던 사악한 문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혹시 아라크네 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녀석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저절한 지목심을 갖는 자야. 너희들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돌아가는 청룡문. 그렇게 신성한 돌편은 끝이 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하우디지몬 세계편에서 만나요.